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그 방치된 포장마차를 하나 실어주러 왔어요. 근데 주차된 차량이 너무 많이 있죠. 요 사이에서 오늘도 무사히 저 방치된 포장마차를 실어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금 저건데 오른쪽에 보이는 건데 보시다시피 지게파를 꽂을 데가 없습니다. 이게 방치된 물건 같은 경우 오래 방치되면은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개고장을 붙여놨다가 일정 기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것을 임시 보관 장소에 운반해 놓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도 이거를 정말 조심스럽게 상차를 해줘야 돼요. 괜히 잘못해서 제품이 파손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청 직원분, 아니 시청 직원분인지 구청 직원분인지 그 공무원분이 한 분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충분히 상의를 한 끝에 지금 이제 포차를 약간 대각선으로 움직여야 돼요. 현재 그 왼쪽에 어린이집 차량은 기사분이 근처에 안 계셔갖고 저 차량을 뺄 수가 없습니다. 저 차량이 없어야지 좀 쉽게 작업이 가능할 텐데 그게 없어 안 돼서 지금 뭐 지게차가 못 들어가면은 저 포장마차에 돌려야 되겠죠. 지금 화물차가 오기 전이라서 미리미리 작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것을 구사리를 걸어서 한쪽을 당겨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터 같은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무슨 지게차로 뜰 수 있게 만들어진 그 제품이 아니거든요. 발 들어갈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돌려야지 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돌려야 되죠. 조금씩 조금씩 자동발로 좀 당기고 저쪽을 잡아 당겨서 약간 방향을 틀어줘야죠. 이 바퀴가 달린 물건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지 혼자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죠. 이 정도면은 지게차가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돌려놔도 어딜 떠야 될지 정말 고민이거든요. 어느 쪽이 무거운지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정보가 없죠.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발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발을 집어넣고 저 포장마차를 높이 들어도 떨어지지 않게끔 꼭꼭 묶어줄 거예요. 지금 양쪽에 맨 차들이 주차돼 있어갖고 정말 작업하기 힘들어요. 이런 곳에서는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되죠. 이런 곳에서는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죠. 실수하면은 그건 곧 금융치료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실수하면은 보험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돈을 물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사방이 지뢰투성이죠. 살짝 구멍 사이로 발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구멍으로 집어넣고 한번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니까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내려서 살펴봐야 되겠죠. 직접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보장은 할 수 없죠. 자, 이제 그 사이로 발에 집어넣었어요. 지게발 하나 들어갈 틈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지게발을 넣었는데 이제 이거를 높이 들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 양쪽에 차가 주차돼 있어 갖고 그 차 위로 들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냥 손수레가 아니죠. 위에 뭐 구조물도 있고
또 무게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당체에. 제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물건의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 공무원분이 이 물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혼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전하게 떠진 것 같은데, 이게 높이 들어야 되거든요. 높이 들어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차가 부서지는 것도 부서지는 거지만 양쪽에 차들이 잔뜩 서 있어갖고 그 차이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묶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하나라도 더 묶는 게 좋죠. 떨어지지 않도록 꽁꽁 묶어줘야 됩니다. 지금 화물차는 지금 저 앞에 와 있는데 제가 이걸 들고 후진을 해서 빠져나가면 화물차가 그 앞으로 대줄 거예요. 그럼 화물차에 얹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간단한 작업이죠. 한 번만 딱 떠서 얹어주면 되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작업이에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묶긴 묶었는데 자 방심할 수는 없죠. 한번 또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이렇게 들고 높이 들어서 울컥거려도 저거는 떨어지지 않도록 꽁꽁 묶었어요 지금. 그래도 이제 그거를 안전을 보장은 못하죠. 나는 꽁꽁 묶었다 그래도 저게 발 위에서 중심을 잃어버리면은 저게 묶여 있어도 또 떨어질 수는 있는 거죠. 언제든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양쪽 차량들 사이로 그 포장마차를 들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예전에는 시장통이었어요. 한 20년 전? 아니 한 거의 20, 30년 전만 해도 여기가 사람이 굉장히 많던 곳이에요. 능곡시장의 일부분이었죠. 걸어가면은 사람들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사람이 많은 곳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신도시가 개발되고 이러면서 이곳이 굉장히 이제 좀 슬럼화가 됐다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사람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구 시가지가 되어갖고 좀 많이 낡은 집들도 많고 이제 여기도 앞으로는 차차 재개발해서 또다시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겠죠. 그게 뭐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예전의 시장의 명목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능곡시장이 있어갖고선 명목상 이제 그 장날도 5일장이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화물차가 여기 들어오고 있죠. 화물차가 들어오면은 저는 이제 그대로 갖다 얹어주면 되죠.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거의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 모니터를 보면은 뒤에 뭐 차량은 없네요. 이 굉장히 복잡하던 길이었는데 현재는 굉장히 한가한 골목이 됐다는 거예요. 불법 주정차 차량들만 많이 있죠. 지금 현재는 일방 통행이죠. 자, 여기 이 골목에 유명한 할머니 북어국집이 있죠.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쪽 고양시 쪽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할머니 북어탕집이 바로 여기 있어요. 지금 작업하는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자 이제 실어놓고 제 발을 묶었던 걸 이제 풀러주세요. 자 이렇게 아무런 사고 없이 실으면은 간단한 작업이 되는데 만에 하나 저게 지게발 위에서 미끄러지면은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전하게 화물차 위에 포장마차가 올라갔습니다. 저의 이제 임무는 여기서 끝이죠. 이제 이곳에서부터는 이제 우리 화물차 사장님께서 무사히 요거 보관 장소까지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호진을 해서 완전히 발을 빼고 화물차를 조금 이동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뒤에 가는 차도 가고 저도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 번 정도 묶은 다음에 움직이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 한때는 그 번창하던 골목길이 지금 많이 쇠퇴했죠? 언젠가는 이것도 이제 이런 풍경을 볼 수 없는 그런 골목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신도시로서 이것도 새로 이제 재개발을 많이 하게 되겠죠, 앞으로는. 자, 우리 옆에 구경하고 계시던 아주머니께서 이제 속이 시원하시다고 이제 말씀하시죠. 저게 계속 저렇게 서 있어갖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게 방치되면은 하루 이틀 방치된 게 아니거든요. 방치되면서 여러 군데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민원을 넣게 되면은 이제 시청이나 구청에서 나와 보이겠죠. 나와 보고 그럼 이제 그것에 개고장을 붙여놓거든요. 그럼 개고장 붙여놓고 바로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이것을 이동을 안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수거를 해가는 거죠. 요거 찾아가려면은 뭐 과태료도 내야 되고 이게 다 공짜가 아니죠. 다 돈이 들어가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포기하지 쉽죠. 그럼 저것도 이제 어디다 공터에 쌓아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는 이제 여기까지가 제 임무죠.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뭐 이런 것뿐이 아니라 뭐 자동차도 요즘 방치된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 그냥 많이 방치를 하더라고요. 자전거도 뭐 여기저기 방치돼 있고. 참 우리 어렸을 때 차를 여기저기 버린다는 얘기를 막 듣고 무슨 꿈 같은 얘기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게 다 현실이 돼갖고 아무데나 버려진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보면은. 자, 자기 거는 끝까지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